자, 사랑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김영균 씨 CD를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판하는 게 아니에요. 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난 안 판다고 그랬어. CD는 노래. 자, 우리 신곡. 우리 하늘에서 내린 목소리. 그렇죠? 신이 내린 목소리. 우리 김영균 씨의 자, 사랑님 한번 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아, 좋았어. 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 예, 어차피 여러분들 자, 스트레스 풀러 나왔으니까 자, 스트레스 풀고 가시고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양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축제장에 이렇게 월미도 이런 데 갖고 내 발로 내 자동차로 그래서 내가 직접 예를 들어 올 수 있고 여기서 야, 각설이 구경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자, 즐기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님을 출발합니다. 가자. 자, MRT에 보면 있습니다. 이분 MR로 갈까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왜냐면은 이게 어제 저녁에 내가 뽀뽀 안 해줬다고 꼬라꼬라 잘 안 맞춰주네. 아, 죽겠네 정말. 여기 보면은 사랑님이라고 있습니다. MR에 이걸로 우리 갑시다. 아이고 다시 가자. 신나게 신나게
진짜. 자, 이 아가씨는 진짜로 너무나 아주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박수 쳐주고 진짜 얼마나 고맙다 진짜. 얼마나 이뻐 세상에. 에 이거 아가씨죠? 아주 아가씨 맞지? 그럼 맞아. 요즘 여자들이라 진짜로 껍데기 바꾸는 알 수가 없대. 요즘은 피부 관리 잘하죠. 운동 많이 하죠. 건강식품 많이 먹죠. 등산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껍데기 바꾸는 절대 여자들 나이를 알 수가 없대. 근데 박스 몇 개 넣으면 정확하게 여자 나이가 나와. 진짜입니다. 20대 있잖아, 20대. 20대를 딱 꼬셔갖고 여관에 가. 갖고 여관에서 20대를 딱 꼬셔. 한번 작업범 해보려면 20대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분명 20대야. 그 30대는 코매맹에서로 안 해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안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안 되겠지? 이거는 30대야. 40대는 있잖아요. 40대는 안 되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여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40대야. 50대는 뭐야? 50대는 여유가 있어. 젊은이 고생했네. 뭐 필요한 거 없는가? 분명 50대야. 60대는 어때요? 60대는 쫓아다면서 고맙다고 그래. 아이고, 젊은이는 못 받을게요. 아이고, 젊은이는 못 받을게요. 60대야. 70대는 뭐야, 70대는? 70대는 뭐야? 건드 새끼가 죽일 놈이지. 그렇지. 박수 한번 쳐줘. 그렇지. 아이고, 참 내가. 아이고, 어르신. 근데 어르신은 어디야? 집이? 인천이요? 인천?